같이 밥 먹고 술도 먹고 뭐 그러고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좋다고 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저와의 게임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국가대표 하면서 좀 많은 사랑 돌려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오히려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선을 다하고 조금 진지하게 임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승 바라고 있는데 와 이번 주는 되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벚꽃보다 저를 택하신 거 맞겠죠? 재밌는 컨텐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함께 했던 동생이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했던 동생인데 한 번도 파트너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취지로 같이 하고 싶어서 초대했는데 지선아 화이팅 하자잉. 그리고 오늘 저의 파트너 동생 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성시청에서 현역 선수 활동하고 있는 강지선입니다. 지난 컨텐츠 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다 이겨야죠. 저희는 무조건 공격. 행연이야 뒤에서 때리고 저는 앞에서 수비는 없다. 저는 좀 파워보다는 약간 간지럽게 이렇게 굴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서 그런 플레이 위주로 하려고. 전해드는 바로는 저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쏙 들어가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행 선수 팀이 5연승을 했습니다. 6연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후원사가 왔습니다. 네, 집중력과 체력 보충에 좋은 아미노산인데요. 네, 이거 먹고 집중력 좋아지면 좋은 성장 나는 거죠? 한번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지난 경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 있어요? 있지, 21대요. 100%로 다 할 거예요. 부모님분들도 우리가 100%로 하는 거 되게 원하시고 우리 100%로 해보자. 네. 그럼 다음 참가자 부모님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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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스터치라는 모임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위넘인턴에서 운동하고 있는 안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세게 치고 뭘 해도 똑같이 더 세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돌리면서 저희도 할 거 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1점 경기 하는데 혹시 예상 점수가 있으시다면? 네모칸 안에 넣고 네트만 넘기면 이길 것 같습니다. 저희 몸 풀고 시작해볼까요? 네. 네.
미션대로 안 되는 것 같지? 형들하고 약간 치는 기분이에요 지금. 힘내라는 의미에서 집중력과 체력 보충에 좋은 내가 선물 아미노산을 일단 선물로 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나씩 마시면 좀 하나 먹고 먹어도 돼요? 어 먹고 후반전. 이때 이 초반 흐름 어때요? 저는 일단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거 있어서 그런가? 지산이 오랜만에 와서 하는다는데. 네, 이거 진지하게 해도 되나요? 어, 그럼 진지하게 해야지. 아, 저 진지하게 하고 있어. 오케이. 힘들어. 알겠습니다. 혜연이야 뒤에서 때리고 저는 앞에서. 그래도 잡았을 때도 뭔가 잡았는데도 뭔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긴 했는데 한번 힘으로라도 넘겨보려고 그랬는데 다 잡히더라고요. 마음처럼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하셨으니까 저희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긴장했는데 그래도 멋진 경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었습니다. 감탄했어요 계속 하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좀 어땠어? 사실 그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긴장을 해가지고 공황장애 걸 뻔. 아니 저도 긴장하고 쥐기 싫어가지고 선수들이랑 하는 것처럼 주문을 제가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진짜 쥐기 싫어가지고 힘들었어요.